강남병의 이은재 의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영상 좀 띄워주세요. 네, 영상 보면 소감이 어떻습니까? 글쎄 뭐 참 어이가 없죠? 한마디로. 네. 진짜 어이가 없어. 왜 그래? 남 질문하는데. 아니 현장 목소리 연관 좀 폭시로 어떻게 하면. 아 자꾸만 질문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이거 빼주세요. 아 김종민 의원님 왜 그러세요? 질문하는데. 그럼 20, 저기 빼죠, 저거 빼고 저기 하세요. 자. 아 왜 질문하는데 꼭 그러세요? 예, 발언권을 가지고 있는 의원님 외에는 말씀하시지 않기를 네. 바랍니다. 그 더구나 조전수색 자택 압수수색에 동행한 한 여검사는 얼굴까지 공개되면서 인권유린은 물론 무차별 사이버 테러를 당했습니다. 이를 두고 한 인사는 조 장관과 가족이 두 달 동안 당한 게 그 여검사의 수백 배에 달할 것이라고 조롱까지 했습니다. 총장님은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와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받는 압박을 동일선상에 두고 비교하는 것이 과연 옳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네. 그 검사가 네. 그 여검사가 그렇게 당했는데 답변을 안 하시면 어떻게 해요? 누가 겁나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니, 제가 총장님. 이 자리에서 그렇다는 말씀이고 아, 그 검사는 에, 또 선배들이나 주변의 동료들이 또 많이 그, 좀 격려를 해주고 많이 위로를 해줘서 지금 현재는 에, 자기 일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많이 좀 위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장님께서도. 네. 네. 그다음 조국 가족이 검찰 수사로 무고하게 난도질 당했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게 뭐 본인의 자유인데 그걸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할지 저는 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싶습니다. 네. 네. 그다음 이 조국은 검찰 개혁의 적임자가 아니라 그냥 범죄 피의자입니다. 맞습니까? 글쎄 뭐 거기에 대해서도 예. 지난번에 한번 띄우긴 했지만 이 조국과 그들이 사는 세상입니다. 한번 이 그림을 봐주세요. 온갖 반칙과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왔던 조국 일가의 실체입니다. 총장님, 살아있는 권력이라 할지라도 범법자는 법에 따라서 처벌받아야 하고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야 되는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위법과 합법은 믿음이나 지지자에 많고 적음으로 판가름 나지 않습니다. 검찰개혁이라는 정치적 명분이 아무리 정당해도 이를 통해서 수사를 막는 일은 어떠한 경우도 용납되어서는 안 되죠.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동의하시는 거죠? 네. 네. 자, 그럼 제가 지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총장님, 현 정권의 고위공직자 198명 중에 사모펀드에 투자한 사람은 조국 딱 한 사람인 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뭐 다른 분들 그 재산 그 자료를 보지를 못해서 뭐 공개된 걸 보고 뭐 그렇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 얘기를 듣긴 했습니다만 그건 확인이 안 된 얘기라서 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네. 그다음 민정수석 조카가 사모펀드 운용사의 실질적 대표였고 그 조카가 민정수석 일가의 자금을 운용해서 주가 조작, 횡령을 저질러서 구속된 경우가 있었습니까? 이 또한 처음이죠. 또 장관 배우자가 차명 투자 혐의를 받는 와중에 증권 실물이 발견됐고 금융 실명법 위반,
공직자 윤리법 위반, 증거인멸 등 각종 범죄 혐의로 수차례 걸쳐 조사를 받는 적이 있었습니까? 이 또한 처음이죠. 또 자신들이 교수로 재직하는 대학에서 사실과 다른 인턴 증명서와 표창장을 셀프 발급받고 가진 수법으로 국가 연구비까지 횡령해서 딸 용돈까지 챙겨주었던 일 있었습니까? 지금 뭐 이 사건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수사 진행 중인 당의 사건에 관해서는 좀 참 제가 어이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일가족이 사학재단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동생은 없는 채무까지 만들어서 셀프 소송에 승소하고 또 채용 비리로 시험 문제까지 빼돌려서 수사를 받는 이런 경우 있었습니까? 도대체? 또 장관 딸과 아들은 각종 허위 인턴 증명서는 기본이고 2주 만에 논문 제1저자가 됐고 신청도 추천도 안 한 장학금은 물론 낙제해도 하고 포기 말라면서 하고 포기하지 말라 그러면서 6학기 연속으로 받은 사례. 아, 검찰에서 이런 사례 있었으면 말씀하세요. 참 굉장히 특이한 사례입니다. 지금 또 형법 교수로 자신이 가진 지식을 온갖 불법, 편법, 특혜를 받는데 사용했음에도 몰랐다? 아니다. 급기야 돌아가신 선친이 하신 일이다. 이런 장관 봤습니까? 또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 은닉 교사를 시도한 장관 부인도 이를 동조한 장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20초 빼잖아. 2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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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초 드릴게요. 20초 가능한가요? 20초. 노래방에는 안 됩니다. 아, 이거 진짜 좀 칭찬도 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개혁과제 달성이라는 목적을 핑계로 본인과 본인 가족 수사를 압박하다 못해 셀프 개혁안까지 만들어 황제 소환이라는 혜택까지 받은 장관 보셨습니까? 총장님, 이 모든 사안들이 수사가 필요 없는 단순한 의혹이었습니까? 법에 따라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겠지요. 3개월이란 긴 시간 동안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다가 위증죄가 두려웠던지 법무부 국감을 하루 앞두고 돌연 사퇴했습니다. 결국은 정의가 승리를 했고 국민들이 결국 이뤄냈습니다. 따라서 총장님, 이 조국 일가 수사의 종료 기준 어디까지 갈 것입니까?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이 뭐 이렇게 제기된 공개적으로 제기된 의혹 중에 좀 중하다 싶은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마칠 때까지 하여튼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네. 네. 예, 지금 보충질의자로 재배명이 들어있기, 아주 백혜련 의원이 들어있기 때문에 보충질의 때 질의하시죠. 절대적 보장해달라는 게 말이 됩니까? 네, 위원들의 권위도 보장해 주셔야죠. 그렇게 단체로 나서지 마세요. 발언권도 없지 않고. 위원장 국회 자세요? 국회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해관계 있는 위원이 말씀하면 되는 것이지 왜 그렇게 여러분들이 단체로 나섭니까? 도대체 특히 표창원 의원 그리고 김종민 의원 경고합니다. 주의하세요. 뭐? 참, 내 정말.
도대체 갚지를 못하겠네. 갚지를 못하겠네. 아이고. 됐어요. 아이. 예, 예. 예. 그런 거를 당사자인 백혜련 의원이 달라고 하면 그걸 논의할 수도 있고 검토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서세요. 여러분들이 그러지 말라고요. 바른 건 놓지 않고. 응?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그래서 김용민 의원이나 표창원 의원의 행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 안 됩니다. 아직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페이지를 네? 행태 말씀하시면 위원장님 행태부터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서로 존경받아야 할 의원들이 동료 의원입니다. 정말로 존경받도록 행동하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예. 말씀입니다. 예. 네. 더 이상 말이 안 통하는 사람하고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 자, 그러면 백혜련 의원 말이죠. 1분 달라 하니까 1분만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패스트트랙 수사 관련해서 문제된 행동 중에 공문서 송계입니다. 공문서, 공모서 송계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사무실 문을 따고 이런 부분을 제가 마치 얘기하고 그것을 우리 민주당에서 한 것처럼 자꾸 인용을 하시는데 제가 말한 것은 공문서 소개고 의안과 전거 당시에 거기에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팩스로 출력되는 법안을 받아서 찍고 하는 게 전 국민들에게 영상으로 나간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거를 지적을 한 것인데 자꾸 그 공문서 소개를 아유, 그거 영상으로 그거는 확인하면 되니까요. 네, 영상으로 다 나왔습니다. 영상으로 봤으니까 객관적인 거고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저는 공문서 송계를 얘기했지 공무서 송계라고 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하시려면은 명확 얘기하시고 하세요. 예, 그 부분은 존경하는 정점식 위원님이 제대로 듣고 말씀을 하신다고 한 건데요. 그거는 속기록을 확인해서라도 그 정확한 내용을 밝히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재보충 질의를 신청하신 위원님들이 지금 11분이 계시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재보충 질의는 송 간사님 5분 하기로 했습니까? 예, 5분 보충 시간 없이 5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회하는 이은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은재 의원인데요. 우리 지금 민주당 의원들께서 지금 의원과에서 서류를 팩스로 들어온 서류를 파손했다. 분명히 영상에는 어떻게 나오냐. 파손하지 않고 뺏으려고 그러다가 못 뺏은 겁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그 얘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알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영상 정확합니다. 그러고 나서 괜히 그렇게 야당을 탄압하고 있지도 않은 거를 허위로 계속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분명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그 이 공수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공수처 처리 논란이 또다시 이제 국회에서 쟁점화가 되고 있는데 이 총장님, 이 공수처가 설치되면 고위공직자의 비리가 사라집니까? 글쎄요, 저희도 뭐 공직 비리 수사를 많이 해봤습니다만은 뭐 저희는 좀 수사를 하면 좀 줄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사라지게 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피의자 조국을 대통령까지 나서서 금이야 오기야 감쌌던 것이 공수처가 없어서 그랬던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죠.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총장님께서는 공수처를 설치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제 개인적인 말씀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네. 예. 검찰 개혁에 관련된 저는 뭐 검경 수사권 조정해도 좋고 다 뭐 검찰 권한을 좀 이렇게 분산을 시키는 것도 저는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뭐 공수처만이 아니라 뭐 금융수사청이라든지 마약수사청이라든지 그 미국 법무부에 있는 여러 디비전들처럼 이런 좀 다양한 이런 뭐 수사소추기관 또는 뭐 수사기관 이런 것들을 좀 전문화된 이런 기관들을 좀 많이 좀 만들고 검찰은 막 경찰 송치 사건이라든가 또는 그런 전문화된 그 수사소추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비리를 수사하거나 이런 식으로 상호 견제가 좀 되고 이렇게 해서 좀 검찰도 권한을 좀 분산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견제를 할 수 있는 또 전문화된 이런 좀 다양한 그 저 형사 법집행 기관들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뭐 공수처도 막 그런 차원에서 결국 이렇게 되면 공직 비리를 여러 군데에서 하면서 서로 또 견제도 할 수 있고 또 더 많은 수사를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므로서 부패가 더 단속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굉장히 좋은 생각이시고요. 아주 그림도 좀 잘 그리시는 것 같아서 꼭 그 관철을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총장님, 문재인 정권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니까 권력이 비대화되고 인권 침해가 많다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조정하는데 왜 공수처는 그러면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 가져가야 합니까?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뭐 저희 뭐 지금 검찰 구성원 입장에서 지금 그 검찰의 권한을 분산한다는 차원에서 만드는 제도에 대해서 저희가 왈가불가 하면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막 그 정책 문제에 대해서는 좀 말을 아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잘 이해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번 공수처 안을 보면 대통령에게 많은 인사권이 주어진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여기서 아까도 이제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해 계셨는데 그런 문제점이 들어질 수 있고요. 특히 공수처장 후보자 선정에서부터 또 수사처 검사에 이르기까지 대통령 입김이 충분히 작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 수사 대상도 현직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전 정권을 겨냥한 적폐머리 수사가 언제든지 가능하고 고위 공무원의 부패 범죄뿐만 아니라 직권 남용, 비밀 누설, 직무 유기 같은 직무 관련 심지어 정책적인 판단, 언론 활동조차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이제 우리 총장님 말씀을 드리니까 검찰 개혁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림을 좀 그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그림이 잘 관철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